저는 지금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와 있어요.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 예전에 제가 단위 관련해서 킬로그램의 재정의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. 근데 그 영상을 보고 KBS 다큐 제작팀에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제정이 되는 국제 단위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촬영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래서 연구원님한테 체크 한 것도 받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기본 상수와 단위계라고 써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호성 박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온갖 단위계에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와있어요.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번에 KBS랑 같이 갈 때는 킬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이랑 암페어 그리고 몰, 그리고 켈빈까지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 한 권을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 꽤 길 텐데 오며 가며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방금 막 공항 검색대 통과하고 나오는 길이에요. 이제 공항 검색대를 하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기류 아니면은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색대죠. 왜냐면 그런 제품들은 반입되거나 반출될 때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불법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색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숨기고 올 수도 있으니까 투과력이 매우 좋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소지품을 쫙 스캔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검색대에서 사용한 전자기파가 원래 예전에는 엑스레이였어요. 엑스레이가 매우 투과성이 좋으니까 엑스레이로 쫙 스캔하면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 볼 수 있죠.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외선은 우리 몸 안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잖아요. 왜 자외선이 발암물질이냐면 에너지가 아주 고에너지인 전자기파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때려서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거란 말이에요. 그럼 X선은 말할 것도 없겠죠. 왜냐면 X선은 자외선보다 훨씬 더 강한 전자기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요즘에는 X선을 사용하지 않고 T선이라는 걸 사용해요. T-ray라고 부르는데 이 T-ray가 전자기파보다는 파장이 짧고 그리고 이제 적외선보다는 파장이 긴 그 영역대의 전자기파예요. 놀라운 것은 이 T-ray도 관통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철부체라든지 X-ray가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안전하고 그리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T-ray로 요즘에는 많이 대체가 되어서 공항 검색대에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T-ray를 이용해서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신기하죠? 지금 꼴이 말이 아니죠? 인천공항에서 지금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한 11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여기랑 거기랑 이제 7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 새벽 한 5시 반 정도 돼요. 밤에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시차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? 그 이유는 세계 표준시를 정한 데 숨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그린위치 천문대를 0시 그래서 영국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해가 더 빨리 뜨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해가 더 늦게 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생활권에 맞춰서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출 시간, 우리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몰 시간을 좀 이렇게 나라별로 설정을 해놓은 국제 표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. 셀카 찍고 있었는데 드디어 해가 뜹니다.
저희 카메라 감독님. 안녕하세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너무 힘들었어요.